덕분에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별 한 번 받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위스TV의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했지 말입니다. 예. 주방도 좀 좋아졌겠다. 큰 거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예. 겨울엔 또 이것을 꼭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근데 테이블을 안 사가지고 이거 참... 어우, 이거 괴물인데 진짜로? 대구미! 대구미다! 이거 생선 아니야, 이거 괴물이야. 오늘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경매를 하는 쪽이 있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나온 생물들을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11kg짜리 킬로당 7,000원으로 7만원대에 샀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랬어요. 용왕님이라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크기랍니다. 예.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입니다. 굉장히 크죠? 오늘 11kg짜리. 일단 앞쪽에 생긴 건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막 아주 수염이 그냥 하나 턱 났습니다. 어, 눈이 조금 빨갛네?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어쨌든 비늘부터 쳐보겠습니다. 비늘 치러 가! 이 쬐끄만한 비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가 막힐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껴놓습니다. 우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과연 알이 들었을까? 이리가 들었을까? 이게 대구도 심해어 중 하나래요. 2500m 밑에까지도 산대요. 이쪽에 아가미가 있어요. 생선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아가미 쪽을 열어서 붉은빛이 있는 게 가장 신선한 거고요. 이렇게 색상이 어두워지거나 좀 바래거나 하면은 선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여기 턱 있죠, 턱? 턱 밑에 붙어있는 곳. 요거를 먼저 끊어주세요. 요분을 콕콕콕콕 끊어주면은 아가미를 쉽게 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곰. 오르곰. 얘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알이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가위로 할게요. 속 잘라내면. 공기였어. 벙커였어, 벙커. 벙커. 제가 집어온 거 아니에요. 준비됐어? 열어볼까? 쩍쩍, 쩍쩍. 다양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심장. 옴통. 아가미 시작하는 부분. 똑똑 끊어주면 착 땡기면서 요 놈의 내장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망의 알이 나왔습니다. 예. 허여멀건 하고 큰 거. 간입니다. 지금 50cm 돼요. 요게 위. 역시나 여기에도 내장이다 보니 요렇게 고래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죠? 알이 굉장히 색깔이 희한하죠? 거의 공룡알 마냥. 자,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바로 알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일단 팁! 그리고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것은 대구의 정소, 이리라고 하고요. 본인은 생선 알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 안쪽 내장막을 제거하고 이 피까지 제거해주겠습니다. 잘 벗겨져요. 이 안쪽에도 피가 모여있어요. 이거는 완전 피덩이, 피덩이 이거. 그냥 씻으러 가, 일단. 일단 씻으러 가? 이런 솔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팍팍 긁어주세요. 이렇게. 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씻어져요. 그냥. 자, 머리 끝나는 부분이랑 가마살 시작하는 부분 요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가리를 떼줄게요. 대구가요, 진짜 뼈가 엄청 세요. 이 뼈가 굉장히 세요, 이거, 이거. 머구 머가리. 여기서부터 이지느러미, 이지느러미까지 해가지고 가마살로 떼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로. 그리고 여기 뱃살을 미리 좀 떼어주는 게 손질하기가 편하거든요. 요렇게. 몸통살과 뱃살의 그 경계선. 지느러미 위쪽으로 해서 뼈를 타는 거예요. 요렇게. 반대쪽에서. 이 가운데 라인 있죠? 이 위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 해 먹어. 이를 끝까지 긁어주면 뼈를 떼어내기가 편해요. 밑에 먼저 꼬리 분리해주고. 됐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메카이가! 됐어. 배제가 완료.
가운데 뼈를 제거를 해줄게요. 옆쪽을 쭉 터가지고 그 뼈 끝나는 데서부터는 그냥 가운데로 쭉 내려버려. 껍질 싹 벗겨. 왜 그런 표정이? 머리를요, 대구 머리 구이로도 먹고 뽈찜도 먹어요. 그리고 볼살이 그렇게 별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껍질만 제거를 해가지고 볼살 빼내는 건 분할이에요. 밤잉. 제가 이 대구살을 숙성을 시킬 건데요. 그 대구살이 특별한 맛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마로 숙성을 좀 시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감칠맛 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파르기! 이 큰 다시마를 이 청주로 살짝만 담궈둘게요. 자, 청주를 고친 다시마로 생선의 비린내도 좀 제거할 수 있고 다시마의 장점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마의 장점이 뭔데? 감칠맛! 위에 생선을 올릴 건데요. 고소금을 살짝 뿌려줄 거예요. 엄청 조금 뿌려줘야 돼요. 한 꼬집 반 정도. 예. 여기 묻은 쪽이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줍니다. 랩을 싹 싸가지고 일단 30분만 볼게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다 먹어치워야겠구만. 아까 숙성하고 남은 살들이 이만큼 남았어요. 몸통, 요거 뿔살 한쪽, 뱃살 두쪽, 가마살 두 개.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으면 이렇게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얼려버리면 됩니다.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알무게. 알무게만 1.2kg가 나오네요. 머리 반쪽 무게만 1kg네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맥스, 맥스, 맥스. 아니야, 아니야. 다시제, 다시제. 꺼내볼게요. 보면은 진액이 나오거든요. 이 생선 살에 다시마 향이 싹 들어가요. 진액이 묻어 나오죠? 해동지로 해서 좀 눌러주고. 자, 이 대구살로 대구 카르파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대구살을 길게 썰어서 아까 썰은 야채랑 싸먹을 거거든요. 거의 초밥용 길이로. 이 정도 해가지고 바로 플레이팅! 양파, 사과, 자몽, 파인애플까지 넣고요. 어린 잎! 어린 잎! 허허! 그걸 천천히 섞어주세요. 버르사미! 한수저! 레몬! 아! 제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온! 바질 파스토! 대구 카르파초 완성! 와우! 이사를 해가지고 주문한 테이블이 안 왔어요. 자, 이렇게 대구살을 이용한 카르파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오늘 이 카르파초와 함께할 술은 바로 미아랑입니다! 저 요즘 술 좀 줄이려고요, 여러분. 100ml 프로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펼쳐줘요. 이거 샐러드, 적당히. 파인애플도 자몽! 자, 이렇게 해서 감싸서 바로 예! 샐러드가 굉장히 상큼달콤한데 이 대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다시마 숙성하니까 감칠맛이 올라오고요. 전체적으로 융화를 시켜줍니다. 예. 이야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연하고 달달하고. 13도거든요. 야게 야게.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야 이거. 미니하랑. 아 설마, 아 진짜로? 이거 두 잔인데 딱? 이거 먹으면 끝이야? 아. 핑구님들을 위하여. 아! 술을 줄이려고 했는데 간에 기별이 없네. 이럴 줄 알고! 그냥 알탕이지! 뻘살. 우와. 아이씨, 짱꿀찌개. 죽는 건 알겠지? 아, 뒤집게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와우. 이거 청바지야, 워싱? 청바지. 무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 줄은 과연 뭘까요? 나 진짜 먹다 죽는 거 아니겠지? 배가 그동안 고마웠다. 되게 맛있는데? 검은색 막 있는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참치회 맛있다 그랬잖아요. 참치회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 엄청 고소하고 하나도 안 뻑뻑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 갔니? 찾았다. 와 대박이다. 왜 뻘찜으로도 먹고 막 별미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그 중간을 막 넘나드는 느낌? 밥! 안 돼! 살자! 자 이렇게 거대 용왕대구를 데리고 와서 카르파초를 해먹고 알탕도 끓여 먹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고생 끝에 락이 온다. 이것이 바로 락이지. 대구가 여러분 지방 함량이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 나 다이어트 식단 맨날 지켰어.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종기를 가라앉히고 막.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지방 함량이 득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대구탕집을 가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땡! 바이바이. 머리 왜 이렇게 병풍아? 땡! 나쁘겠지.